제자로서가 아니라 본인은 인간 마음에 하고 싶은 거는 내 새끼는 내가 지키고 싶고, 신은 싫다 이 말이야. 그건 어느 나라 법이냐고. 제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 신에서 하기 싫은 것도 시키면 하는 게 제자지. 신당 모셨나?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을 모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는 게 어딨노? 그래서 왔나? 맞나 안 맞나? 신당 모셔놓고 앉아 있으니까 뭐가 보이나? 들리나? 그러면 내 신당 붙들고 앉아가 울고 있나?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뭐가 뭔지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제자 맞다. 제자 맞다고. 제자가 맞기는 한데 누굴 모셨는데? 네 몸주는 어디 갔노, 거기에? 다 조상이 진을 치고 있노. 응?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누구 집 며느리? 강씨 집 며느리. 신을 모셔가, 신 제자면 뭐 하노? 본인의 신당에는, 어? 본 주력은 원래 제자는 불린 몸주가 와서 불리기는 해. 근데, 아이를 강씨가 있잖아. 어? 강씨가 있잖아. 강씨는 다 어디 갔냐고. 그럼 아이들도 다 버려라. 이제 네 새끼 아니지? 왜? 모시기 싫어. 강씨 싫다고 모시기 싫어서 다 버렸다며. 버린다고 해서 버릴 수 있나? 신이 내 마음 한대로 생각하는 대로 오시는 게 신이가. 인간이 생각할 만큼 내가 요렇게 오세요 하면 요렇게 오는 게 신이야? 그 집에서 몸이 나왔다 해서 내가 떨어진 게 아니거든? 신은 왜 모셨는데? 네가 아파서 돈 많이 벌라고 신이라 하니까 느낌이 와서 눈에 보여서 신인 것 같아서 누가 신이라 하니까 신당을 안 모시면 아이들은 내 데려간다 하니까 조상 일을 했는데 조상 굿을 했는데 모신 지한 2, 3년 됐어요? 몇년 됐어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다고? 그래, 이야기해봐요. 그냥 몇십 분을 제가 혼자 눈 감고 막 이렇게 뛰고 돌고 막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선생님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기도를 몇번 다녔는데 제가 어른신이 까다로운 왔는데, 에? 어른신이 왔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른신이 왔는데, 아이들은 다 제껴두고 키우는 그런 내 마음대로 키우고 강씨 집은 다 버리라고 그래 가르치던가요? 그 신에서? 그만? 아니 본인 입으로 신을 다 받았다며.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이때까지 왔잖아. 그거 믿고 있잖아. 지금도. 다만 신인지 아닌지 그래도 의문이 남아서 여기 온 것뿐이잖아. 아니가? 제자는 맞다 해서 제자가 다 불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주가 불리면 사주를 타고났대서 다 불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들 착각이에요. 아무리 멋진 신이고 불림 신이 온다고 해서 그건 순간에 잠시 잠깐 알아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다잘 불리는 건 아닙니다.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과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제자의 사주가 아니더라도 갈 수가 있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 나도 못 가는 게 있습니다. 본인은 시댁의 강씨 가정의 둘째 아들이 제자다. 이 신에서 본인은 이 신을 안 열면 절대 못 부른다. 절대로. 네 아무리 이 나라에 저 제일 잘 나간다는 무당을 만신을 불러가지고 구슬해봐라. 못 부려먹는다. 절대 못 낳지. 귀신은 지금 많이 왔다 있다. 선악에서 오는 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제자라고 하던데요. 선악에서는 누가 오시는데요? 벼락 대신? 벼락 장군? 응? 걔가 와가지고 뭐라 하던데. 강씨 다 버리고 가자, 출발하자, 이러더나. 그래서 다 버렸나. 그래서
그러니까 친가하고 외가 쪽이 올라하면 본인이 지금 어느 집에 있냐고, 누구 성을 가진 아이들 낳았냐고, 내 말은 그 말이야 지금. 근데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 금방.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신이 뭘 지키라고 당신한테 신이 왔겠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근데 그 신을 다 버렸다며, 모시기 싫어서, 꼴도 하지도 베기 싫어서 다 버렸다며, 다 내렸다며. 강씨 집에서 지금 그러고 이렇게 이만큼 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 화가 나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더 깝깝한 거야. 차라리 그래도 강씨 집을 알고 가려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는 어? 그래도 열어줬다고 너한테. 제자로서가 아니라 본인은 인간 마음에 하고 싶은 거는 내 새끼는 내가 지키고 싶고 신은 싫다 이 말이야. 그건 어느 나라 법이냐고. 제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 신에서 하기 싫은 것도 시키면 하는 게 제자지. 그거는 본인 스스로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대로만 지금 신을 이때까지 하고 온 거야. 어른신은 있어. 근데 너가 안 바뀌면 이 어른신이 오지 않아. 바뀌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른신은 있다고. 근데 단한 번도 접신이 안 돼봤고 오지도 않았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다.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신단다. 근데 강씨에서 문을 안 열면 몸주에서 황씨에서는 절대 안 온다. 맞다, 제자는 내 본주력에서 불림신이 온다. 여신 여자 제자는 무당은. 근데 시집을 가서 이 집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조종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신은 경우예요. 경우 없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씨 가정의 황씨 명당 안으로 저는. 너 제자 안으로 드는 거 신당에 오르신 하나도 없다. 다 조상이다 내가 볼 때는. 어? 대신 할머니들 외할머니도 들어오고 보니까 아이가 어? 일찍이 간 고모짠지 이모짠지 들어와가 선녀라고 앉아 있고 아이가 나는 시집 가가지고 쫓겨났잖아. 내가 어? 시댁신이라면은 치가 뜰리는 년이야. 어? 그래서 너한테 맨날 그 마음 줬잖아. 강민씨라면 이가 걸린다니까. 어? 큰아이도, 어? 강으로 안 키우고 다 강씨로 안 키울 거야. 다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어? 난 지금 준비되어 있어. 내가 멋진 무당 되어가지고, 어? 제대로 해먹는 딱 무당 되어가지고 내가 팔을 칠 거야. 하는 마음을 줬다고, 너한테. 그게 누구냐, 이 선녀라고. 그게 네가 온유 억울하고, 악무라고, 피덱신이라고 딱 눈깔 보기 싫다고 다 버린 게 누구냐, 여기라고. 앞부서가.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신이라면 제대로 한번 해먹어야지 하는 마음도 줬던 것도 여기라고. 그래서 사랑에도 목매이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무당으로서 정점을 찍어야지. 아 진짜 신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헛된 신에 그말 줬다 이 말이다. 조상신에서 본인이 모셔놓은 선녀인지 대신인지가 어? 그러니까 온유 본인은 고고하고 고상하고 분위기 있고 분위기파 무당 아닌겨. 이 뭔가 고무자가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오케이? 어?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나? 이제 왜 본인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알겠냐고. 응? 그 신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제자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갈래를 잘 제대로 잡아야 되고 강씨 가정에서 지금 주는 벌이 너무 세게 들어와 있다. 신가리 잡아라, 엄마. 신가리 잡고, 신당, 그게 처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신이 아닌 거는 물리고, 신당, 신에서, 신명에서 어떻게 가자 하는지, 확인 받고, 확답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판단 안에서 제자들, 뭐, 내하고 인연이 된다면, 내가 앞을 섰든, 그 누구와 인연이 된다 하면, 어떤 그 정리를 잡아요. 그래야 본인이 갈 수가 있고, 제자로 가든 일반인으로 돌아가든 할거 아니야. 그것도 본인도 느껴야 되고. 내가 제자로 돌아간다면 왜 제자로 돌아가야 되는지,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면 왜 일반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느낄 수 있게끔 또 해줘야 되겠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판단을 가리 잡아라는 거예요. 오케이? 신당을 모셔놓고 지금 현재 부리고 있는 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렇게 신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본인이 스스로 화물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액신명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너무 이제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욕심이 너무 앞설다 보니까 그때 신을 잘못 내려줬던 선생님하고 본인의 욕심하고 이게 합의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신을 모셔놨다 하더라도 조상신이 먼저 앞을 서가 있는 상태고 허주가 너무 앞을 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신에서 지금 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깝깝하기도 하고 뭐 손님을 봐도 옳은 점사를 볼 수가 없게끔 그리고 뭐 신인지 아닌지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지금 지경까지 왔는데 오늘 그 판단을 좀 잘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제자 같은 경우 제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셔놓고 신을 받아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라잡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마땅한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해결해 놓고 잘 같이 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것 같고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궁금했던 거 그때 이제 그 힘들었던 과정을 다시 또 기억을 되짚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고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제 너무 제가 지금 신당을 차리면서 그냥 제 생각 없이 그냥 차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이제야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명쾌하게 들은 것 같아요.